봄을 나누다라는 예쁜 의미를 가진 절기. 바로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인데요. 낮과 밤의 길이, 더위와 추위가 반으로 나뉘어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조상들은 농사를 시작하는 날로 춘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맘때 한 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분으로부터 20여일간은 기온 변동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한데요. 겨울이 지나도 차가운 봄날의 꽃샘추위와 사만사온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에 신경 써야겠죠. 김장김치가 슬슬 지겨워질 이맘때 한 번씩 생각나는 것이 있죠. 가을철 수확한 물을 겨울 햇살에 말려둔 무말랭이. 가을 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인삼만큼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말렸을 땐 칼슘 함량이 그 전보다 10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을 무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건조한 무말랭이는 비타민 D와 칼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콤한 맛과 오독오독한 식감에 가을무의 영양을 그대로 담은 무말랭이 무침. 먼저 무말리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다음 소금과 함께 잘 섞어 실온에서 1시간 절인 후 물기를 뺍니다. 일주일 동안 햇볕에 말려 말랑말랑 반건조 상태가 되면 완성! 겨운에 잘 말린 무말랭이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20분간 숙성시킵니다. 이제 무말랭이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색이 들도록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양념과 고추잎, 통깨, 참기름을 넣어 함께 섞어주면 매콤한 맛으로 입맛 당기는 국민 반찬 무말랭이 무침 완성! 따끈한 밥과 찰떡 궁합, 이 무말랭이 무침으로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기는 한 끼 만들어보세요.